세계적인 사진작가 테리 보더의 작품들이 익산 예술의 전당을 찾아왔습니다. 일상의 다양한 소재와 구부린 철사를 이용한 세상 이야기를 유쾌하게 표현한 벤트 아트로 관람객들에게 한 편의 연극 같은 전시를 선보이는데요. 최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사진작가 테리 보더의 작품이 이달 20일까지 전시됩니다. 테리 보더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 소개돼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사진작가로 대표작은 일상의 다양한 소재와 구부린 철사를 이용한 세상 이야기를 웃음과 감동으로 전달하는 벤트 아트입니다. 또한 전시장 휴게실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 즐거운 벤트 아트 창작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를 소재로 사전 예약을 통해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수도권의 우수 전시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지역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지역 국립미술관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간당 최대 관람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고 1시간 단위의 전화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테리 보더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소통 방법 중 하나로 시각적 이미지를 한 편의 연극처럼 전달하는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이 전시를 통한 테리 보더의 소통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에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